좌표 평면에 5,0, 마이너스 5,0이 장중인 타원이 있대요. 타원이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A는 5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선분 AB를 타원의 장축인 타원의 초점이라 하고, 또 초점이 F고 꼭지점이 원점인 타원, 원점인 포물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이 BQ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초점, 여기가 꼭지점이니까 준선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이럴 때 만나는 점이 P하고 Q래요. PQ 길이가 얼마라고? 2루트 10일 때 뭘 구하래? PF, PF-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PF 길이, 이걸 A로 놓을게 그냥. PF-, 이거 A와 헷갈리나? 그럼 이거를 PF 길이를 P, QF 길이를 Q라고 놓을게요. 근데 우리가 안 쓴 게 뭐지? 타원에서 안 쓴 게, 타원에서는 다 썼고, 물론 타원에서는 안 쓴 거는 뭐야? P-Q는 얼마인데? 10이다라는 걸 안 썼잖아. 거리의 합이 일정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포물선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여기에 PF 길이가 P인데 이 길이와 같은 게 정의에 의해서 초점까지 거리와 같은 거잖아. 이렇게. 얘가 P예요. 그 다음에 PF 길이가 뭐야? 2루트 10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야? 2루트 10이잖아. 아, 2루트 10이 왜 2루트 10이야? 루트 10이지. 요 길이가 루트 10이니까 얘가 루트 10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어떤 거 있어? Q제곱 빼기 P제곱은 루트 10의 제곱이에요.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는 거야? PQ를 구하라는 PQ. 구하라는 거는 PQ를 구하라는 건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P와 Q의 관계가 이렇게. 얘를 Q 더하기 P 곱하기 Q 빼기 P가 10이야. 근데 얘가 10이기 때문에 Q 빼기 P는 1, Q 더하기 P는 10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둘이 더하면 PQ는 2분의 11, P는 빼면 2분의 9인가? 따라서 둘이 곱하면 4분의 99. 그래서 답이 4분의 99. 됐나? 여기서 초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 같다고 PQ 길이를 주어진 이유는 이게 대칭이어서 루트 10이다라고 대놓고 주어진 거지.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쓰여진다. 타원의 정의와 포물선의 정의가 교묘히 쓰여졌습니다.